여러분께서 미리 작성해서 보내주신 자기소개서는 공사 인사과 채용 담당자분이 미리 공사 채용 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여 결과를 냈습니다. 뭐야? 아, 난사점 왜 저러니? 네. 자, 그럼 1차 서류 면접 자기소개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자기소개서에서... 아, 상위권 하위권을 나누었나? 먼저 손담배 씨. 이거 박수 쳐주기로 해요, 하위권 가들. 먼저 손담배 씨. 아니, 하위권. 아, 잘했어. 박수 쳐줘요,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아, 잘했어. 박수 쳐줘요, 잘했어. 유병재 씨. 잘했어. 유병재 씨. 상위권. 상위권. 카네 씨. 상위권. 유명규 씨. 하위권. 김수영 씨, 양세영 씨. 김수영 씨, 양세영 씨. 각각 상위권. 하위권, 상위권, 하위권. 박수 일단 박수 한번 해보세요. 승혜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기분 막 좋지는 않다. 네. 많이 안 좋은데? 실제로는 첫 번째 서류 면접에서 탈락을 할 경우 2차 NCS 시험을 치를 수조차 없지만 여러분은 전부 가상 취업을 하는 가상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탈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담비님, 우리 이명준님, 양세형님은 원래 기준대로라면 NCS 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는 거지만은 말 똑바로 하세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하게 됐으니까. 하위권이지 탈락이란 건 아니잖아. 하위권. 하위권이란 얘기지. 아, 저는 궁금한 거가 상위권 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저는 궁금해요. 나도. 저도요. 양세형 지원자, 이명준 지원자, 손담비 지원자인데 자기 소개서에도 보면 학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상위권에 유치했던 지원자는 저희 공사에 대한 연구도 했고 학습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무 역량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